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 FC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입니다. 그런 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시간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해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FC 한 간부 직원의 시간의 근무 현황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이 간부는 2018년 2월에만 34시간 동안 시간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이 간부 직원이 신청한 시간의 근무와 휴일 근무는 매달 34시간과 16시간 남짓. 월급 이외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도 대부분 34시간의 시간의 근무와 16시간의 휴일 근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출근 시간 없이 퇴근 시간만 기록되어 있는데도 시간의 근무로 인정됐고 출퇴근 기록이 아예 없는데도 수당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내부 직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외와 휴일 근무 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털어놓았습니다. 간부 직원의 출퇴근 카드를 다른 팀장이 따로 관리하며 근무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리 이상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퇴근은 지체했고 본인은 거의 출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카드를 조작하는 거죠. 아무리 리그 운영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야근이 발생할 일이었거든요. 광주 FC 측은 근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기록 없이 업무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부당 수령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어먹고 안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다른 데 길렀다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에 들어갔다 온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굳이 출근 시간 안 찍죠. 광주시가 광주 FC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에만 75억 원. 이 가운데 매달 700만 원 남짓, 1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와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혈세가 없는지 광주시는 직원들의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주민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5.18의 헌법적 가치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기반이 약한 만큼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윤상원, 박관은 열사 묘역을 참배한 박 후보는 5월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광주가 헌법적 가치를 가진 만큼 헌법재판소가 있을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헌법적 가치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광주 쪽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한번 다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 후보는 광주 전남 현안 사업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전 주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돕고 전남대 등 지역 거점 대학 투자를 늘려 지역 이전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에는 거점 대학을 다니면서 인구 분산, 인프라 분산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 기업들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낙연, 김부겸 후보에 비해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강점이라며 광주 전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을 찾아 이야기를 듣겠다며 현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쪽 분들과의 능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겠다. 그게 약간 두 분하고는 좀 다른 운영 기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8일 예정된 광주 전남 합동 연설회에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민심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중 어디로 향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오늘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집에만 머물렀던 시민들이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늘어나길 기대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경로당 곳곳을 소독합니다. 입구에는 체온계와 출입 명부가 준비됐습니다. 오는 6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서 노인들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더위를 피할 곳 없던 노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해주는 놀러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봤나 했어 노인들이. 근데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다만 식사는 금지. 최대 10명까지만 무더위 쉼터로 이용 가능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정신장애인들도 모처럼 시설에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좀 답답하고 깜깜하고 여기 회원님들도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마침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나오셔서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전환되면서 경로당 1,300여 곳과 종합사회복지관 36곳 등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7 중앙교회 주변 상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전환으로 매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서 오픈 일정 아예 미뤘었거든요. 저희 여기가 그 교회 주임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래서 이게 풀리면은 손님도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환되면서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광주에서 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202번째 확진자의 아내인 20대 여성이 자가 격리 중 후각이 소실되는 증세를 보여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9일 만이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06명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도시 여수에는 피서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반갑다고 해서 방역망까지 열어줘선 안 되겠죠.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제트스키가 바다 한가운데를 시원하게 가로지릅니다. 좋아요. 그래서 관광지 지금 1위인 것 같더라고요. 검색어 보니까 잘 온 것 같아요. 코로나로 관광객이 감소할 거란 우려에도 여수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숙박시설 예약도 대부분 꽉 찼습니다. 청정지역이다라는 그런 그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저희 호텔이나 뭐 타 리조트 등이 숙박률은 거의 그 100%로 운영되는 걸로 다. 워터파크 등에서는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발열을 체크해 입장에 제한하는 등 호황일수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도 뭐 쓰면 쓰고 이제 다 방역하시고 들어오게 해주니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동안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읍 32.3도를 최고로 순천과 고흥이 30.4도, 여수 2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크게 키우면서 무더위는 물론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서 저희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덥습니다. 최저기온이 안 떨어지는 거고요. 기상청은 오는 8일에서 10일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억대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6살 이모 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 일대에서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4차례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함께 생활하는 공범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축 인허가를 내주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에너지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처럼 에너지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전남 지역 중등교원을 220여 명 감축하고 순회교사를 신설하는 임시 배정안을 내놓으면서 전남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원 감축 방안은 섬과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원 수 확충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비해 고교 학점제 대비를 위해 순회교사 172명을 지역교육청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등교원 감축 규모는 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학년까지 25명으로 늘면서 교원은 78명 증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중소상인단체를 직접 만나기로 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는 5일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개발 계획을 수정하면서 상가 면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수정된 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그 전에 대책위와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전시된 예술작품 검은비 철거를 앞두고 5.18 단체가 보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